동심이다오늘 방광자 방광 터트려 버린다. 저 새끼 마음 속에 아직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거야. 온 게임넷 분들이 나 이 방송을 보실 거야. 이 병신들과 엮이면 안 돼. 어쨌든 게임서는 인기 있는 방송이니까 돈도 나오니까 어떻게든 발은 담그지만 온 게임넷 그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이 똥들과 한 대 묶여서는 안 돼. 이런 게 마음속에 있을 거야. 동생 극딜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훈훈하군요. 위아래 없는 위아래 위아래 없는 종사들이기 때문에 네. 자 게임서 23회가 평소보다 3분 빠른 시간에 진행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3분 동안 더 우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왜 옷 안 입었어? 응? 우리 옷도 안 입었어. 이게 더 멋있으니까. 옷을 안 줬어. 안 줬어? 아니야, 옷을 주시면 됐는데.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드디어 저희들의 염원이었던 윤상호 윤선생님께서 저쪽에 그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윤선생님께서 PD에서 잘리셨습니다! 너 뭔가 큰 착각을 했나 본데 내가 받는 출연료는 똑같고 그 직위만 없어진 거고 내 권한은 똑같아. 아, 일이 좋게 생각하면은 일이 없어진 거야? 어쨌든 직위가 없어졌잖아. 짬처리 한 거잖아. 저기 짬처리. 짬처리는 진선 형이 먹고 떨어진 거고 그 형은 없어졌죠. 야,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진선 형만 날아간 거야. 아 진짜? 아 그런 거야. 자, 꼴린 PD 없으면 우리 누가 해? 조정실 누가 해? 훨씬 잘하시는 분이. 훨씬 잘하시는 분이. 기대돼. 보직 해제. 아 그리고 보직 해제긴 한데 어쨌든 권한은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직위는 해제되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 거. 아, 권한 대행이에요? 그래서 넌 조만간에 네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야. 가뜩이나 지금 출연료 줄이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너 그 이번에 그 워크래프트도 날아갈 위기 아니었어? 너 내가 알기로 코로나 3개 날아갔는데? 너 이것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자살하려고. 9월에 사업권 때문에 나 줄 거야. 아, 사업 사업하면 게임 스토어 나오고 나와. 나오죠. 좋아요. 무슨 사업? 성혜영은 무섭게 엄청난 일이 있었죠. 우리 나는데. 이건 이게 상당히 좋은 이야기 소스인데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은 풀면 안 돼.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김성의 개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풍선 한 만 개 쏴봐. 얘기 하나 안 하나. 그냥 입을 조져봅시다. 쏴라 쏴라 하면서.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지금은 안 돼. 이 업계 사람. 이거 소스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뭐 아스카게 됐고. 여하튼 뭐 이제 간단하게만. 그 말씀 뭐 얘기 안 한다며. 원양어 선을 타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로 해서 결국 타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상황이 해제되면 풀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원양어 선이라도 월급은 주니까 타라고 등을 떠밀었건만 본인이 무슨 착각을 했는지 방송으로 성공하겠다는 그 가능성을 본인 하스스톤 400명 본 거에서 발견하고 어제 시청자가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건데 어제 시청자가 많이 나와서 용기를 얻었어 저 형이. 아 근데 진짜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웃긴 하루살이, 게 하루살이 일주일 뭐 봐. 진짜 웃긴 게 이게 좋은 제안이 딱 들어와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은 내 지금 방송 있지 방송 네. 쪽으로도 갑자기 일이 또 쏟아져 들어와. 쏟아져 들어와? 그쪽이 그게 있어. 못하게. 그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정말 일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이제 내려놔야 될 때 혹시 성규 씨 우리 방송 이거 할 건데 같이 생각 있으세요? 꼭 와. 이게 내 이 형을 미치겠어. 오랫동안 봤는데 자살을 입에 올릴 때쯤 한 달 뒤면 또 이제 다시 살아야죠. 전화가 와 생전 안 왔어. 그 올 2월에 기억나시? 올 2월인가 기억나십니까? 오성균 한 달 1,000만 원 설? 그 얘기 나고 붕붕 구름이를 걷다가 2주 만에 추락해버린 사건. 그리고 또 형 1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형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됐을 때쯤에 또 뭐가 들어와서 지금 뭐 쭉 올라오다가 그거 날아갔죠. 갑자기 또 훅 떨어졌지. 어쨌든 여러분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저희들입니다. 너희들만은 우리 괴롭히지 말고 별풍선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고 일단은 딴 것보다 가장 먼저 늘 해야 하는 그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헝그리의 밥알 소식입니다. 굉장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럼요. 반갑고도 굉장한 소식이죠. 자막 띄워주세요. 진짜 신선한 소식이겠다. 너무 신선해요. 광희? 오케이. 우리 한 글자씩 읽을까 한번? 그래 좋아. 이쪽부터. 헝! 그 리 앱 활! 뭔 소리야?
아, 헝가리의 왕정으로 아이 아니 36번 아, 밑, 아, 난 위에부터 읽어야지 미친놈아 밥알 시스템 알았어 그럼 헝 그 리 앱 밥 알 시 트 텐 재미없다 하지 마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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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세 번째 단어도 이거 할 경우가 있어 세 번째 헝글 이거부터 하자 헝가리의 활동으로 저거부터 하자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오케이 시작 헝 그 앱 활 경매 경매가 아니라 저 경품에 신청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바바를 소진할 수 있어. 그거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가짜 이거 확률이 얼마야 확률? 가짜 모르지. 얼마나 확률 공개해. 이거 확률성 아이템이야. 맞아.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바바를 어떻게 소진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바다 이야기 아니야 바다 이야기. 이게 사행성이야 이게. 이거 자율 규제입니다 여러분. 자율 규제예요. 자율들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K 이야기 무시해. 강진철 아인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바발 걸고 300개 걸고 키보드 했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하셔서 애써 핏땀 흘려 모은 바발 그렇게 의미 없이 소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홈페이지 먹고 사니까요. 감독님 굉장히 자세가 섹시하신데? 어, 형님. 아, 섹시해요. 형님 오늘 자세가 기가 막혀서. 아,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유명하십니다. 자, 거울 같은 거 있으면 사전 등록 시스템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죠. 사전 등록 이벤트 한 방에 해결. 휴대번호 입력하면 네. 아, 미친 스팸처럼 계속 날라옵니다. 저 해결 봤어요. 그때 네. 알려준 것처럼 그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 뭐 하냐? 한 방에 끝. 뭐 하는 거야? 같이 해봐. 넘어가. 왜 쳐야 해? 아, 핥아주는 거구나. 한 방으로 핥아주는 거. 오케이. 네. 어쨌든 간에 핸드폰 문자로 많이 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그 중에 하고 싶은 게임은 골라서 초이스하고 아니면 뭐 다음 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플 많이 다운받으셔갖고 공략들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 헝그랩 어플 캐셔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공략들이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헝그랩 어플 받으시면 야, 구글 스토어 빨면 안 돼. 약간 옮겨서 헝그랩 어플 빨아야 돼. 방송에서 이런 사람 없었어요? 감독님에서 이런 사람 없었죠? 야 이거? 김성우야 그만해. 야 잘못해서 구글 스토어를 빨면 대표님이 화내시니까 헝그랩 어플 그거 빨아야 된단 말이야. 형 편하게 오른쪽에 있는 헝그랩 그 마크를 핥으면 되잖아. 그래 저 내 쪽인가? 아, 아니, 개발은 안 돼. 콘텐츠 따라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아, 이거 또 성의한 거야? 내 콘텐츠 하는 거야? 니꺼 했어, 그냥 빨면 되지. 형님! 이 위대한 헝그랩을 빠는데 자꾸 이렇게 피하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 피하고 존나 할 거 피하시고 할 때 있다. 엄룡. 형도 빨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오늘 그 피하시고 때 하니까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뭐 드립치기엔 좀 네. 그런 거고. 웃음기 빼고 이라 웃음기 빼고. 웃음기를 빼야 하지만은 감독님 제 거 노트북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방송에 굉장한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집중무석 쾌도난바에서 출시 게임 중독 심각. 이거니 쾌도난바 TV 조선이지 이거. 네. 아 네. 북조선 TV 새끼들 또 한 번에 아, 예. 저희의 의견과는 다르고요. 한간의 의견으로 저쪽 이제 그 오늘 총기 난사를 일으키고 자살한 이 사람이 24살 이분이 그 S 게임에 좀 이제 뭐 준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일단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되어 있으신 그 게임업계 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이제 보고 올린 건데 어쨌든 뭐 이미지 좀 차용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왔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다른 프로그램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디 대학교 모 대학교 교수가 게임에서 말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했다. 총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충동적으로 또 범행을 그거에 의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 조준 사격 군대에서 알려 주는 거 아니야? 몰라. 살인자 양성소네 씨발 군대는 의미는. 원래 살인자 양성소예요. 아, 이게 미필이 그러신 말을 하시니까. 아니, 그거 맞는 얘기 아니야? 군대 말 뜨냐? 군대는 원래 살인자 양성소야. 아, 양진짜 거부하게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왜 또 게임을, 이거 정말 되게 웃긴 게 무슨 사건만 터지고 총기 난사 사건 터지잖아? 무조건 게임으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살인자의 99.9%는 쌀을 주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쌀이 살인을 유발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사실상 요즘 세상에 20, 30대 게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중장까지 가려면 꽤나 많이 해야 되는 PC방 죽돌이었을 텐데. 아니 중장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다 죽인 거야? 근데 서드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그런 게 그게 사실 그 확인도 안 됐잖아 아직. 모르는 일이지 뭐 그냥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알고 보니 않다. 대리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알기 사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는 웃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당연히
이쯤 되면 나오겠지 싶은 기사들이야. 그러니까 성희 형이 말한 것처럼 거의 이 사람도 고등학교 나왔을 텐데 그럼 고등학교는 다 사람 그 어? 그런 일, 이상한 일반화가 그러니까 되잖아. 이게 인과관계 파악을 저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게임 이꼬르 살인 충동이 절대 안 돼. 말씀 항상 드리잖아. 미연시하는 놈들이 연애 못해요. 테트리스 잘하는 놈들이 건축과 안 간다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요새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건축과 얘기하니까 또 이제 연세대학교 옥상에서 아, 예. 아,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 사건이 있었죠. 예. 검색해보세요. 토렌트에서 많이 검색해보세요. 네. 네. 이번에 있었던 사건에 또다시 또 게임을 또 몰고 가는 거가 그 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좀 그 일 예.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게임으로 몰아가는 거 혹시라도 몰아가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꺼지세요. 네. 이게 되게 더 마음이 아픈 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든 재발 방지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무게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은 책임을 누구한테 쏠 것인가 이때쯤에서 어느 놈 까야 되면 재밌을까 그래야지 뭐 우리 방송사에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프로그램에 뭐가 좀 이슈가 생길까 옐로 저널리즘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이젠 지겹지도 않느냐는 거죠. 이게 정신병. 근데 이게 또 먹히니까. 먹히니까.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야. 학부모한테 얼마나 잘 먹히겠어. 그렇지. 우리 애가 집에서 총 쏘는 게임을 하고 있어. 헤드샷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아 우리 애도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사실은 얼마나 편해. 씨 부모만 땡기면 게임이 끝나는 일인데. 아군으로 만들기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공동의 적을 상정하는 건데 게임이라는 어떤 만만한 족밥 적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학부모분들이 이제 또 많이 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되겠지. 뭐. 결국은 표 싸움이고, 결국은 표가 힘이고, 사람들의 여론이 곧 힘이 되는 건데, 표가 되고 힘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게임업계에서도, 뭐 건강한, 당연히 건강한 게임업계에서도 뭔가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뭔가 기부문화를 만들든 뭐라든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찾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 오늘 뭐 예비군 훈련, 뭐 오늘 간다, 내일 간, 나 내일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글들이 SNS에 그냥 다 도배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네. 여러분들 주변은, 넥슨에 가입되어 있는 새끼들은 전부 다 예비살인자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살얼음 같은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특별히 더, 뭐, 위험한. 더 위험할 게 없어요. 도리어 더 안전합니다.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친놈들. 다 와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보건복지부 광고만 해도 보세요. 자기가 게임을 한다고 해서 길 가는 할머니를 이제 몬스터로 착각하고 구타하는 뭐 그런 일은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심하십시오. 꼭 그런 새끼들은 길 가던 덩치 큰 체대 나온 형들은 몬스터로 간주를 못합니다. 맞아요. 꼭 할머니만 간주하는 노약자가 보통 호홀트 슬라임 이런 걸로 보이죠. 어. 굉장히 비겁한 발상이고 정말 아까 뭐 성경이 이야기를 했지만 참 쉬운 논리예요. 쉬운 논리로 얼마나 편해. 내가 맞벌이 하느라, 내가 뭐 도박에 미쳐 있느라 내 애새끼 관리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죄가 되는 거고, 아 오로지 게임인 거야. 게임 집안에다가 담배 던져놓고 라이터 던져놓고 부탄가스 던져놓고서는 애가 그걸 짚고 노니까 네 잘못이고 너의 문제이다. 부탄가스 회사의 문제이다. 그걸 방치해놓은 부모들은 아무런 뭐가 없다라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GT5를 통해서 우리 애가 그 게임을 해서 뭐 굉장히 난폭해졌다. 어쩐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종자 자체가 난폭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락스타에서 정말 확실한 한마디가 있었죠. 저희 게임은 18금 게임인데 왜 님네 애새끼가 게임을 했을까요? 아 몰라. 그냥 네가 잘못이야. 몰라. 아 몰라. 요새께서 야 몰라. 저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조승우 교수 거기서 이제 30몇 명이 그 이제 총기 난사 당했던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태국에서는 이제 GTA를 하다가 진짜 차를 훔친 다음에 택시 기사를 칼로 이제 목을 찌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면역이 돼서 사람들이 아 또 저것도 게임 까 그냥 뭐 그냥 뭐 또 돌아나 보네 하면서 이제는 네. 발끈해야 되는 우리들마저도 사실은 아 씨발 또 그런가 그렇게 떠드나 보다 하고 너무 많이 안성이 되는 거예요. 뒤를 해도 그냥 뭐라고 하는지 그냥 뭐 아 저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근데 그 여러분들 조심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그 무뎌짐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언론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그 무뎌짐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뭐 정권 전복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호도에 무뎌지기를 바라는 게 그들의 어떤 정책입니다. 오늘 제가 모자를 안 쓰고 나왔는데 가발이냐 안 돼 진짜 제 머리입니다. 아, 상길이 이 정도 머리는 있어요. 모발 정도 머리는 있어요. 모발. 얘 대머리가 아니야. 모발. 모발랐어. 네, 모발. 오, 근데 진짜 수치 많아 보여. 보이기만 그래요. 네. 너무 확 가면 맞아. 어쨌든 간에 뭐 주간 개인사를 좀 알아보면서 웃고 떠들어야 될 시간에 네. 오늘 하필이면 또 안 좋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네.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주간에 밝은 일이 있었던 사람.
그 유튜브 댓글을 몇 개 봤는데요. 분위기 없을게요, 분위기 없을게요. 항상 알간이 있었던 유튜브 사람. 댓글을 봤는데, 이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는데, 그 주간 아디슈 좀 해달라. 근데 주간 아디슈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게 하면 그 재미가 없어진다는 소리거든. 아, 내가 그럼 재밌는 것만 봐, 아, 그러면. 내가 얘 같은 생각인데, 네. 댓글에 누가 존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썼어. 이런 거 좀 하자. 그래. 닥치고 그냥 보라고 댓글 달았어요. 진짜 진짜 짱이야 진짜. 닥치고 그냥 닥쳐 그냥 닥쳐 그래. 닥쳐 그래. 우리도 이런 날이 있는 거야. 아니 국가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 씨발 오프닝부터 에이 뭐지? 슬픈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슬픈 물고 넘어 들어가서 더 슬프네요. 어쨌든간에 뭐 한 주간에 즐거웠던 일 결국은 성혜영을 까자. 한 주간에 즐거웠던 일이요? 성혜영 까인 거. 성혜영 까인 거. 아니지. 그게 제일 재밌어. 스스로 한 거지. 스스로. 사실상. 스스로 까임을 유도한 거지. 스스로 비행기에서 그, 저, 땡겨가지고 탈출한 거죠.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로또를 시작했습니다. 와우! 아, 5만원. 안 돼. 안 돼. 어떻게 했어? 왜 일주일에 왜 5천원에서 만원씩 돈을 벌어요? 5만원씩 이제 일주일에 5만원씩 지금 표정이 입꼬리 5만원씩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총 50게임을 한 거죠? 네. 5등도 안 됐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아 근데 너 50게임 했으면은 사실상 5등은 하나쯤 되는 게 맞는데 너 그 네. 평균 운이 안 되네. 왜냐면은 5등 하나 걸릴 확률이 2%거든요? 그럼 50장이 하나 꼴은 되는데 너는 안 됐으니까 재수가 존나 없는 거고 로또를 하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기대값이 형 거 퍼트릴까? 50%밖에 안 돼. 1등 당첨금이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성형이 그 814만 5060 아니 그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형 확률 잘하잖아. 경마나 이런 경마 많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라는 게 그걸 네. 다 고려했을 때 뭐 세금 떼고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네. 내가 1000원을 내고 사는 순간 그대로 500원을 바닥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마치 네. 요즘에도 경륜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이 그걸 뭐 뻔히 아는 거지. 경륜장 1번만 2번만 2번만 달려. 말이 아니라 차라 그래. 차 1번에 차 차요? 야 차 빼 이 새끼야 앞으로 붙여! 야 거기서 젖혀야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그 경륜장 앞에 경륜할 때 맨 앞에 그 뭐야 체크무늬 옷 입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선두 유도원이라고 유도원이 아니라 유도원 선두 아. 유도원이라고 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 선두로 서는 사람이 항상 바람 때문에 체력 소모가 네. 28%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스포트 직전까지 앞에 선수의 체력 소모를 막아주고 선수들의 폭주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와 마치 지난주에도 갔다 온 사람처럼 되게 생생하게 간다. 그 스크린 바로 앞에서 1번과 몇 번이었지? 8번이었나? 친구했나? 3번 7번 그 친구들을 막 응원했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네. 예, 그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을 잃지 않게 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경륜 해설자 쪽으로도 아니, 궁금한 게 경륜 경마 이런 불법인가요? 아니요. 합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나 사행성 컨텐츠는 불법인데 나라에서 허락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락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게 딱 4개밖에 없어요. 경륜 경마 경정 그리고 다운랜드. 아, 또 하나가 스포츠 토토. 딱 이렇게. 나 어떤 생각했냐면 e스포츠 토토 지금 불법이지? 네? 불법이지? 아니, 토토는 합법인데 e스포츠 토토가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아니, e스포츠 토토는 합법인 게 없지. e스포츠 토토는 합법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다 그 사설이에요. e스포츠 토토를 어떻게든 간에 합법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 방송 콘텐츠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기가 막히지. 그 도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 K라운지인가? 도타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이게 또 근데 지금 현금 토토라고 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도타에서 지금 라운지에서 라운지요. 지금 밸브에 있는 저 스팀의 컴퓨터가 알아서 나한테 친축한 다음에 아이템 받아가 네가 베팅한 거. 그래서 회사에 간 다음에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배당률대로 너 이게 된 대로 다시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르카나라고 신비템 같은 게 하나에 3만 원 정도 걸어대. 결국에는 이제 아르카나 10개를 걸면은 30만 원을 베팅한 게 되죠. 간접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이버머니니까. 사이버머니, 시버머니. 아,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경륜이나 경마장을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지하철인가 어딘가에서 지나가다가 TV에 네. 그 경륜 이런 거 나오길래 성형이 우리 앉혀놓고선 일장 연설해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귀여워 죽었어 네. 이제. 지금 근데 경륜장 네. 가고 싶어도 멀어서 볼까요? 볼까요? 네. 네. 귀찮아. 이게 또 도박은 절대 불법이 아닌데 그래도 괜히 도박하는 사람을 비춰주는 건 반갑지 않으니까 경마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재미삼아 경마 공원은 가보고 싶네. 성형이 이제 끊으셨잖아요. 근데 성형이 64배 한번 터졌대요. 아니 나 최고 배당은 533배. 533배? 개인 방송에서 자꾸 이름 기억해요? 이름? 말 이름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수 특성급에서 똥말이었던 한참 페이스 안 좋던 공민우, 김득희, 정영교가 가장 이제 최고 이제 강세를 띄고 있었던 인치환과 김연경을 저치기 승부로써 이제 삼복승을 그대로 세 명이 내다 꽂히면서 534.4배. 그래서 얼마나 그때 제가 그 25,000원을 걸었다가 그게 맞았으면 1,300만 원인데 앞에서 할머니가 지금 창고에서 계속 버벅거려갖고 짜증나서
기다리면서 생각하다가 25,000원은 이거는 돈 버리는 거다. 그냥 5,000원만 하자, 건전하게. 5,000원을 바꿨다가 이제 260만원을 탔죠.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마치 1,000만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8만 9만 없었으면 그대로 25,000원 찾고 됐고 그게 500. 그때 할머니가 몬스터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 할머니,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게임 중독 아니야? 예, 게임 중독 아니야? 예, 도박 중독 아닙니다. 몬스터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도박과 게임 같이 중독을 엮고 있었는데 아까 그때 저 형이 10만원 걸었으면 어떻게 된 거야? 10만원 걸었으면 그 5,300만원이었어요. 그 실제로 내가 10만원 걸었을 때를 계산을 해봤어. 다 계산해봤는데 그게 변동 배당률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걸면 배당이 좀 떨어지잖아. 533.4배라는 큰 배당이면 건 사람이 거의 없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을 걸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당이 480배까지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4,800 아니야, 4,800. 그렇지. 그때 그 총 배팅 금액이 23억 원이었어. 그래서 성형님의 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경마 판, 그 다 산대요. 다 사, 한 번에 다 하는 거야, 자기가. 판때기 해버리는 거지. 이 라운드를. 그 판때기를 뜯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도박량이 또 많아지면 오해 살 수 있겠다. 아, 그렇죠. 네. 다음번 정모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하는 걸로 여러분들 네. 시청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즐거웠던 일들은 뭐 아무래도 성형 이야기가 가장 즐거웠고요. 나머지들은 뭐 인생의 때 M창들이라서 기가 막혔습니다. 오성윤이가 9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 쓸데없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던지가 몇 개 괜찮았지? 뭐뭐 솔직히 자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사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관심. 아, 오케이. 아, 대충 이제 들은 얘기는 중국에서 싸게 파는 걸 사다가 한국에서 비싸게 판다는 건데. 아니야. 아니 모든 사업은 그 장사의 본질이에요. 아, 중국에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고가의 성인용품을 몰래 밀수하겠다 그 얘기까지. 밀수. 얘가 얘가 원하는 그랬어요? 얘가 원하는 만큼 시대가 땡기는 밀수 수준이야. 원하는 밀수. 여러분들 성인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꼭 오성균에게 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밀수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유머 게시판 그 짤방 중에 밀알수선이라는 그 옷수선집이 있는데 네. 그 간판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밀수 알써 이렇게 나와서 유명한 짤방이기도 했죠. 밀수 많이 알써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명기증명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명기증명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한 주간에 항상 웃고 떠들면서 비루한 인생 빌어먹고 있습니다. 내일 암스맨 멸망전 결승하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암스맨 말고 내일 목요일 7시 헝그리에서 김성우회와 헝스걸 첫 방송 시작되니까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방이구나. 그렇죠. 네, 나는 내가 암스맨을 만들면서도 기대가 안 됐는데 헝스걸은 더 기대가 안 돼. 솔직히 좀... 아니야, 지금 피디님 앞에 계셨고. 아, 진짜? 상당히 상심하실 거야. 진짜 어디 프로그램 잘 나왔어. 야, 재밌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 번 더 홍보 도와드리게, 성희 형을. 성희 형이 그 암놈, 아이고, 암컷 두 명이랑 게임을 한대요. 야, 암놈보다 암컷이 더 이상해. 암컷 두 명 게임을 가르치는 방송 한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네. 성희롱 친고죄를 아니더라고. 아, 그래? 누가 친청자 중에 누가 찌르면 다 걸리는 거야. 근데 그러더라고. 이제 차 아나운서께서 이제 누가 누굴 가르쳐 이 새끼야 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네,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제 촬영이 이제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가 녹화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녀들의 기세에 눌려서 존나 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 코너는요. 막 거의 이승이라. 또 제가 또 비선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비선 김성의 실망감만 안겨. 아니 지금 영향받아 이 방송에. 괜찮습니다.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막 했는데요. 시선 처리가 다 안 되는데. 일단 깨진다고 저요. 잘할 수 있어요. 김성의 기대치 충족 못 시켜. 점점점. 아니. 김성의 입지 불안해. 점점점. 설 자리 없나. 점점점. 아, 피디님이 또 좋은 데서 오신 피디님이시잖아. 그럼 그 클래스가. 표정별로 형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뭐 미리 공유된 뭐 이거 잘 대본이에요? 이거 방금 이들이? 아니 이건 뭐 처음 들은 거야? 거 없고. 멘탈 괜찮아요 지금? 아, 그냥 괜찮아요. 오케이. 형 근데 왜 우리가 사준 신발 안 신고 다녀? 그거 운동할 때 신어. 운동 지지 마, 형이 무슨 운동을 해. 그냥 돼지비계살 그냥 할까요? 쭉쭉 살만 쪄가지고 골절증이요. 나 다이어트 3일 됐어 지금. 장난 아니야. 다들 존나 힘들어. 장난 아니야. 진짜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김밥 그렇게 많이 사왔어. 김밥 야 내가 5개 사온 거 니네 하나씩 못 사나. 오케이. 어쨌든 간에 뭐 먹기를 사잖아 형. 그럼 누군가 두 개를 먹었네. 나. 왕새김밥 존나 맛있어. 나도 두 개 먹었네. 무튼 간에 여러분들 헝스걸 김성회와 헝스걸 백아나와 차아나라는 두 미녀와 함께 성희 형이 조금 성희 형 말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닮아가고 있어. 네, 좋습니다. 존나 영향 받고 있어. 아 그리고 그 드디어 저희 집사람 주간 제 그 일 중에 이제 드디어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후에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방금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이거 맨날 떠요. 맨날 떠. 별거 없더만 뭐 또 막 너무 기회더라. 나라면 이럴 때 운영사가 따가서 별풍에서 한 100개 빵 쏴주고 축하드리면 이런 얘기가라도 있어야지 뭘 해먹지. 아 뭐니 지난 얘기 하는 거. 아 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뜨는 거냐면 최근 1시간 동안에 지금 시점부터 최근 1시간 동안에 크크크나 흐흐가 가장 많이 들어온 방송을 존나 매크로돌림. 매크로돌림 되겠네.
도배. 예, 그 아프리카 지금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데 사실상 그 오늘 아니 어저께 아프리카에 그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휴발유통이랑 그, 시, 그 신나통이랑 지포레타나 등. 왜냐면은 제가 일요일날 하스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때 유료 아이템, 스티커 유료 아이템까지 써서 방송 리스트 상단으로 올리고 그때 제가 랭킹이 270등이었고 시청자가 한 180명 정도 됐었는데 하스스톤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검색순위 17번째로 나오는 거야. 어 근데 내 위로 한 7번째쯤 위에 검색순위 7번째 위에 시청자 2명 그리고 방송 랭킹 36,000등 그리고 심지어 방송이 LOL 방송이에요. 근데 방송 설명에 하스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보다 무려 거의 절반쯤 위에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야 검색순위가. 납득이 안 되잖아. 그 방송 제목에다 철구 로이조 뭐 분량 이렇게 다. 아니 근데 하스스톤으로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서버 관련해서 아프리카와 이야기를 하는 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진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시밀방 같은 거 안 쓰는 게 정상이라는 거는 모든 시청자와 유저가 아는 사실인데. 네. 굳이 왜 그걸? 예, 근데 뭐 여하튼 이제 뭐 제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표출하는 건 프로답지 그래서 못하니까. 그래서 쿨로 가시려고요? 예. 그래서 뭐? 쿠로 가시려고요? 쿠 G에서 왜 또 내 얘기도 되나? 아 그냥 뭐 잘리는 거지 뭐. 아 뭐 G에서 새로 하는 그 방송 이름이 쿠 TV죠? KOTV 모르겠는데요? 예, 쿠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부르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이니셜을 뭐의 약자일까를 얘기들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오르가즘 킹 오브 오르가즘? 킹 오브 오르가즘 아 KOO 오르가즘의 왕 오르가즘의 왕 괜찮다 어쨌든 간에 뭐 저희랑은 관계없는 이야기고 쿠하세요 쿠쿠박소 그거 아니야 노래 이거? 난 옛날 그거 음료 생각나는데 쿠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의미 없는 이야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아까 성균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잖아 아 됐어 꺼져요 꺼져요 네. 아 이게 성균이 관련된 내가 자른 거 아니야 형이 KOO의 약자는 킹 오브 온라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되게 만족하는 와 내가 이니셜이 뭔지 알아맞혔어 뭐 이런 거 별로 뭐 킹 오브 온라인 말이 돼 그게? 네. 말은 되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즐겁게 한 주를 보냈던 저희들의 비루한 인생들이었고요. 네. 저희가 신규 코너까지는 아니고 사전 등록 이번 주에 사전 등록할 만한 게임들 소개하는 걸 좋대네.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게임에 대한 죄스러움이 남아 있어서 사전 등록 심의 위원회라는 새로운 꼭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호 사등 사전 등록 심의 위원회. 제가 악창 오프닝 때 사전 등록 헝그랩 사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임을 추천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지금 반성하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블 퓨처 파이트 그리고 뮤 오리진 이터널 레전드입니다. 마퓨파 어떻게 하셨나요? 아 재미없겠고요. 플레이드 일단 마켓 순위에 지금 이제 아마 3위가 뮤 오리진이고 지금 1위가 마블 퓨처 파이트 일단 봤어요, 제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블 퓨처 파이트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내가 생각했었던 아이언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아이언맨? 그냥 걸어가면서 퓽퓽 날아다니잖아 걸어가는 거 아니야? 퓽퓽 이게 다야. 영화의 아이언맨처럼. 난 내가 나오지. 생각했었던 그런 액션성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토르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토르는 별로. 토르는 못해봤는데. 토르는 어땠어? 광. 내가 생각한, 그러니까 마피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도탑전기의 BM은 정말 대단했다. 그 이후로 모든 게임들이 이걸 따라하는 거 보면은 대단했나 보다. 아, BM은 비즈니스 모델. 마피파는 곧 마블 길들이기랑 다른 게 무엇인가? 블레이드와 다른 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IP가 훌륭하다. 지금 그러니까 캐릭터 훌륭하다. 도탑전기 따라한 게임들이 크게 제가 8개를 지금 머리에 기억하고 플레이해봤는데 도탑전기가 참 우수한 게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그 인플로전이 정말 위대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나 요즘에 이상하게 그 내가 이 일 때문에 마피파 뮤오리진 이터널리즌까지 해본 다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인플로전 해야겠다. 왜 재밌어 인플로전? 재밌어요. 괜찮아요. 나 지금 크림슨까지 얻었고 그 배치 개처럼 먹어 크림슨까지 얻으니까 새로운 기체를 타고 또 날아 된 게 있어 재밌어. 확실히 취향이 다르긴 하네. 블레이드 레이븐 그런 시리즈들 오른쪽에 이제 스킬 4개 달려 있는 것도 이상하게 재미가 안 붙고 난 오로지 헐스톤 워크래프트 영웅들 존나면서 헤헤 영화 나오다구. 어쨌든 마블 퓨처 파이트는 근데 매출 1위를 계속 찍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의 뭔가를 구매를 땡겨하는 요소가 있다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평균적인 우리 지구의 상위 하위 1%지 하위 1% 우리는 되게 미개하다. 우리가 재미있다고 하는 게임들 항상 병신 같았고 우리가 재미없다고 했던 별로라고 했던 게임들은
항상 그러니까. 마켓 1, 2위를 찍는 거야. 만겜 전문 BG. 어. 네. 그 만겜 전문 개발자잖아. 내가 그 재밌게 했었던 아스트로레인저는 개쫄망하고 그때 뭐예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했었던 던파가 이제 지구를 정복하고 있죠. 대박이 났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 센스가 없어. 비즈 네. 정서. 목숨을 걸고 성공을 해야만 했던 도타2는 현재 잘 서비스 되고 하얀 고양이 하세요. 아. 하얀 고양이 없었어 난. 하얀 고양이도 한 10분하고 지겨웠더라.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마블 퓨처 파이트가 다른 타 게임들하고 다른 거는 그냥 똑같은 게임성에 그냥 마블 입혀놨다? 마블 캐릭터 하나 정도? 더 있긴 해요. 그 하나 더 있는데 그 스토리가 앞에 풀어나가는 게 달라. 확실히 뭐 도탑이라든지 뭐 마탱이라든지 이런 류의 게임보다 확실히 이게 그 원작자 아저씨가 뭐 그 이거 작화된다 스토리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큼 한 챕터마다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잡혀갖고 누굴 구하러 가고 왜 걔가 이런 걸 풀어나가는 거 되게 재밌는데 문제는 이것도 어차피 에너지 게이지가 뭐 해야 되고 뺑뺑이 돌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일직선으로 쭉 가는 시스템이었으면 난 했을 거야. 왜냐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근데 이게 안 돼. 그 우리 아까 우리 회의하는 단톡에서 그거 나왔었잖아. 24시간 자동 그거. 아 그거 있다 보여줘. 드래곤 히어로 씨. 근데 그거의 광고 카피가 혁신적인 24시간 자동 시스템. 네. 그게 혁신적이야 이 미친놈들. 아니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일단 준비해주고. 혁신 뭐 애니야? 마피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춥니다. 비추예요. 그냥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할 바엔 도탑전기예요. 네, 그거 할 바엔 도탑전기. 정말 짱게 개 카피 게임. 네. 어쨌든 간에 마피파는 그랬고 자 오성윤 해설위원 환생까지 하셨죠. 미우 오리진 어땠나요? 아 환생의 70몇 그 랩이라고 표현하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70몇 랩까지 일단 올렸는데요. 이 게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확인 버튼만 누르면 돼요. 확인. 나는 조작성 개 좋네. 내가 태어나서 게임을 하면서 정말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최소의 터치를 했었던 게임. 거의 관람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매니징 게임? 플레이어. 배터리 소모하는 거지. 배터리 소모하는 게. 아니 얼마나 얼마나 버티나? 얼마나 그건 드래곤 히어로야. 얼마나 게임이 자동화가 잘 돼 있어. 자동화가 잘 돼 있냐면 확인. 네, 확인을 누르고 그다음에 뭐였더라? 확인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 거까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냥하고 알아서 그 퀘스트 완료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확인. 그러면 다시 또 퀘스트 하러 가서 또 퀘스트 하고 옵니다. 그러면 또 확인 누르면 돼요. 스탯이 올라 레벨이 올라가면 스탯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스탯 버튼을 눌러요. 자동 분배가 있어요. 자동 분배. 그러면 고민도 안 해도 돼. 자동 분배 누르잖아요. 알아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확인. 아이템을 먹었네? 물론 자동으로 먹어졌어요. 아이템을 먹었네? 아니, 아래, 이거 착용하면 공격력이 어떻게 몇몇이 오릅니다. 확인! 이런 개쓰. 아니, 인벤도 비워지나 설마? 인벤도 자동으로 분해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거잖아. 그 확인 버튼을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이쑤시개를 꽂을 수 있다면은 네. 우리가 또 오락실에서 꽃놀이 두 개 꽂아놓고 가운데 앉아 이렇게 다음을 물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 놓고서 이거 확인하는 게임이야. 확인충 이뤘어. 확인충 양산 게임. 미리 추천할 만해요? 그거 왜 해? 그러면 왜 해 그걸? 왜 했어? 아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냥 옆에 두고 다른 거 하다가 확인 또 다른 거 하다가 롤 하다가 죽으면 또 옆에 확인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웃긴 게 마블 퓨처 파이트는 그냥 안 하다가 안 돼. 그냥 껐는데 이 게임은 그래도 몇 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주율이 존나 높다는 얘기네. 상주율이 높지. TS, 타임 스펜트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별로 비추하는 그 게임이 또 마켓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진짜 재밌다. 이걸 재밌다. 내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켜놓게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이게 우리가 되게 하층 구조를 뇌가 게임에 관련 최소한 게임에 관련해서 만큼은 되게 하층민적인 이 뇌 구조 갖고 있다는 전능한 인간들인 거예요. 저희가 추천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비추하는 거 하시면 여러분들도 대세남 대세 게임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아 저의 클랜 이름은 보직 군영입니다. 네. 네, 많이들 오시고요. 네, 9월 이상, 네, 진짜 COC 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아, 클랜원이 3명이 나갔어요.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COC로 다단계 하는 것 같아. 어디 가든 COC 자기 길드 들어오라고. 아, 이 새끼 정수기 팔 것 같아. 좀 그리고 그 드리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 뭐였죠? 방금 우리 얘기하던 게임 뭐였지?
아, 미오리진. 아, 미오리진. 미오리진 얘기를 하면 몸을 잡잖아요. 이 형 해봐서 알 거야. 해보면 몸을 잡으면 몸 한 마리 잡잖아요. 경험치를 100을 주거든요. 어. 그 15마리를 잡고 퀘스트 10마리, 15마리 잡고 퀘스트 완료하러 가잖아. 120만을 줘요. 이게 120만. 몸을 잡는 게 의미가 없어. 더 대박인 건 예전에 뮤 때도 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명상 기능이 있습니다. 명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메디테이션이 그러면은 몰라. 그게 경험치가 올랐었나? 뭐가 올라요. 아, 가만히 있어도 이거 문제는 이게 오프라인일 때도 오릅니다. 오프라인일 때 올라. 이 게임은 야, 뭐가 게임이 오프라인일 때 올라. 랜스가 뽑았네. 랜스가 뽑았네. 올라. 성장을 막을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써 있었는데 성장을 거부할 수 없다. 제발 그만 잘하라. 제발. 이게 정말 흥나물이야. 내가 기억하기에도 오프라인이어도 작동합니다. 명상이 작동합니다. 아닐 거야, 이 새끼야. 아닐 거야. 아니겠죠? 그런 싶은 혹시 계신가요? 진짜 있는지 안 있는지? 아, 그러니까 보통 경험치라는 게 어떤 뭐 성장이 필요한 전투를 경험했다, 뭐 모험을 경험했다서 오르는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라면서 오르는 거야.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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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 맞아? 맞대. 12시간까지 경험치가 뭐인데? 꿈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치를 드립니다.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치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게임 캐릭터 초상권이 있잖아요. 네. 캐릭터에게 생명을 부여한 거야. 와, 나 진짜 나 캐릭터도 시간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 게임은 정말 아들의 키우는 내가 뭐 이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처먹게 되고 얘는 뭐 하겠어. 무섭네. 그리고 그렇게 컨셉 짰네. 감독님 노트북으로 넘겨주세요. 정말 하게 되는 이거 24시간 시간 자동 성장 매크로 시스템. 이노베이션 진짜. 24시간 자동 성장. 내가 이걸 꼭 해보고 싶어서 나 이거 깔끔했거든. 나 해본다. 이거 해보고 싶다. 나 했는데 정말 시적과 동시에 잠들어 버렸어. 아니 그냥 그러려고 한 거야. 그렇지. 불면증 치료제를 쓰면 되겠네. 어, 어때? 형이 자면 어때? 24시간 자동 성장 매크로인데. 아, 그렇구나. 켜놓고 자면 돼. 형이 게임하는 게 아니야. 아, 얘가 켜놓고 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핸드폰이 꺼지지 않게 충전기 꼽아놓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 거지 형, 지금. 게임은 핸드폰이 하는 거야. 핸드폰이 하는 거야. 그치. 제가 지금 결제만 하면 내가 됩니다. 야, 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그 충전기 꼽아놓고요. 충전기 꼽아놓고 여기다 그냥 켜놔요. 자동 켜놓고. 이러니까 인플루전이 대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1진들은 이제 전기구멍에다가 직접 직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아, 맞아. 1진과 친한 애들은 거기 멀티탭에 이제 새들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뭐 그렇다더라? 그리고 저 뭐냐, 제 그 빵셔트라는 애도 빵셔트는 외장. 와이파이 켜놓고 저거. 그거 뭐냐, 저 플라스파 켜놓고. 데이터 셔틀. 데이터 셔틀들 무튼간에 여러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현 추세 다운로드와 매출 자체가 그런 게임들 이런 게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양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즘에 그 봐, 데이터도 핫스팟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뭐 또 요금제도 싸지고 있고 등등하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반가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데. 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였죠. 깜짝이야. 공정까지도 제이 들어왔으니 이 정도면 현직으로 봐줘도 되는 거야. 제이가 들어왔으나 방금 전까지 나 바닥 얘기하지 말까 우리? 가만있어. 아,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가? 아니면은 게임의 정의에 위배되는 게임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잘못된 흐름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저는 머리가 아 이건 이따 형이 할 거구나. 오케이. 미오리진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게이머들 비슷한 영상을 보이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출 3위 지금 뭐 웹마블 마표파에 뒤지지 않을 만큼 돈 벌고 있고 한 거 보면 진짜 나의 문제인가? 가끔 생각해 내가 문제인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건가? 내가 너무 올드한가? 꼰대야. 꼰대인가? 내가 너무 꼰대라서 진짜 내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즐길 수 있어야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꼰대의 기본 조건이 바로 그거거든. 시대의 변화가 못마땅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꼰대의 일각이야. 종교도 보면요 원리주의자랑 그걸 다시 좀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종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거야. 보수주의자에. 알라우 아크바라요 우리가? 뭐 그런. 무슨 미쳤어? 그게 무슨 뜻이신데? 알라신 건데? 아니, 가지마! 진짜 위험한 얘기를. 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인벤으로 가버려. 뭐 키스하려고 그래, 나는? 알라뷰 약발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뮤 오리진. 여러분들 획기적인 새로운 확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네. 즐겨보시고, 확인 좋아하시면 즐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뮤 오리진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이게 진짜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오 오리지널 한번 해보세요. 즐기고 우리를 욕해줘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정말 즐기시고 우리 욕해줘. 미오 오리지널 다운받으시고 니네가 병신 같아. 이거 재밌는 거야.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되게 재밌는 시스템. 미오 오리지널에서 저는 재밌는 시스템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플레이어를 게임상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차단? 네. 옵션 중에 아니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안 나와. 개인화 아이디만 보이기. 아이디만 나오고 화면에 안 나와서 어떤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지원했어요. 그런 거 잘한다. 폰에 대한 배려네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네. 그 개인화들 그 아이디 지우기도 있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없애기도 있고 뭐 채팅창 이렇게 같은 개인화 시스템을 배려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제 핸드폰이 뭡니까? 갤럭시 S6잖아요.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 계적화 게임이네. 계적화. 프레임 드랍이 프레임 드랍이 있더라고요. 계적화. 저 법사로 했었는데 흑마법사였나? 그걸로 했는데 프레임 드랍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나온 첫날에 마을 벅적벅적할 때 가봤는데 그때는 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스킬을 쓰면 생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간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터널 레전드입니다. 이건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노잼? 삭제했어요? 아 삭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까지는 재밌었는데 튜토 끝나고 나서부터 게임 하기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짜증나냐면 한 던전 끝나고 로딩이 길어. 지워. 내 핸드폰 노트 3거든? 블러드본 같은 느낌. 바꿔 그럼 이거부터. 윤전생이라 써있어. 자꾸 잃어버려 핸드폰을. 노트 3인데 그 로딩이 길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등등한데 사람을 조금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게 짧은 던전이야. 영웅이나 불창 짧은 던전인데 짧은 던전 끝나고 넘어가는 데까지 한 4, 5초씩은 잡아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몰입 좀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딱 하나는 컴투스에서 2015년을 끌어가겠다라고 야심작으로 내놓은 게임치고는 서머너즈워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삭제. 예. 근데 뭐 이터널 레전드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딱히 코멘트할 건 없고 이거는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 이터널 레전드에서 이터널 레전드 광고 이스트 레전드. 죄송합니다. 네. 이스트 레전드 광고 타이틀 처음 보는 순간 다들 이제 아스트로 레인저를 잘못 읽었다. 아 저요. 나도 그랬어요. 뭐야 나오나? 생각 나오나? 막 예 뭐 별 얘기 아닙니다. 혹시 제 거 노트북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넘겨주시면은 현재 웹젠의 주가예요. 주가네. 이게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죠. 거의 2월 27일 최저가 23,000원을 찍고 지금 쭉쭉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 타이밍이 미우 오리진이 슬슬 이제 한국에 발매가 되는 어떤 그 타이밍 때 즈음 되는 게 한 이쯤이고 여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뛰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미우 오리진 그런 BM에 대한 돈 좀 만지시는 분들은 이 BM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돈 좀 벌 것 같은 그런 게임이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우리가 지난 2월인가 뭐 12월인가 쯤에 저 미오리진 얘기를 하면서 웹젠 주가가 오를 거다. 네. 아, 웹젠 탄력 받고 있다. 이미 돈 많이 벌었고 현금 수급도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샀지? 그걸 안 사고 휴메딕스를 샀죠. 네. 휴메딕스. 이제 이게 업종이 이 바닥에 근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이 없는 거야. 감이 없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감이 없어 우리가. 우리 전부 다 웹젠 잘 될 거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잘 될 거야. 왜 안 하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 화면 한 번만 더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1년 사이에 이만큼이 올라요. 4,900에서 45,000까지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야. 화산 폭발이요 이거. 10배. 1년 만에 10배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우리는 왜 몰랐을까? 1년 만에 웹진이 이만큼 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시작할 때 사놨으면 지금 좀 난리 났지. 답답한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네. 가지고 하면은 그게 잘 될 확률이 높아. 뭐가 뜨고 뭐가 냄새나고 이거 알 수 있잖아. 네. 근데 왜 저도 알지는 못하는 무슨 보형물, 의료재료 이런 걸 휴메딕스를 나는 왜 사?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못 골라낸 거죠. 무감무죠. 네, 그거 있잖아. 옛날 그 뭐야 황미라 네. 처음 우리나라 소개됐을 때도 우리 50명 스튜디오 게임 개발자 50명이 한 35명 정도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딱 보면은 냄새 나잖아. 액토즈 주식 사야 된다. 와 진짜 초대박 나겠다 이 게임. 진짜 초대박이 났는데 나 왜 액토즈를 안 샀냐고 그때. 그때 뭐 샀어? 그때 내가 안철수 주식 들어갔다가 그때 내가 테마주 들어갔다. 테마주 들어갔구만. 우성사료 들어갔다가 그 안철수 우성사료. 그거 뭐야 그거 포기하면서 이 개소라식. 나 대통령 될 수도 있어. 이번 건 좀 컸다. 사람이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이러다가 장사 그만 봐, 이 새끼야. 야, 우리 방송 철수하겠는데. 간질이. 안철수 할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안철수 씨 되게 좋아했고 응원했기 때문에 그 안철수의 힘 그거 책도 샀었고 제가 왜 응원했냐면은 저 일하던 스마일게이트.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 거식이었어. 안철수 씨 그 뭐야. 선거사무소. 아니 그 백신 뭐야 그거. V3? V3. 알랩이었단 말이야. 식당을 공유해. 군의 식당을. 같이 밥 먹는 사이네. 식구네? 같이 밥 먹는 사이 알랩 식구들이랑. 그럼 식구야. 그렇지 식구야. 근데
안철수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관련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뭐 특제 갈비탕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대통령 되면. 그래서 내가 안철수 씨 밀고 우성사례까지 내가 들어갔는데 그때 내 소나타 NF급을 하나 날아갔죠. 알겠습니다. 네, 찍. 네, 다 찍. 아, 소나타 NF를 샀는데 그 자리에 노트북 한 대가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네. 사은품, 사은품. 네, 사은품으로. 어쨌든 사전등록심의위원회 사등위였고 저희가 언젠가는 또 헝그리앱 사전등록 어플을 통해서 어떤 게임을 소개하고 이거 정말 재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또 곧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만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들이 있는 건 다 저희가 좀 퇴화한 탓이라고 보고요. 많이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간 화제슈를 아예 다루지 못했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재밌는 소스 몇 개, 놓치기 아까운 것들 몇 개만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오프레 아들 오성균 해설위원이 사이퍼즈를 존나게 까주시겠습니다. 존나 강렬하게 까줍니다. 쭉쭉 까! 사이퍼즈 정말 그 한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이퍼즈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에 기사를 선택했을까? 모든 게임회사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돌 수밖에 없고 목소리도 뭐 네오플도 거기에 뭐 어쩔 수 뭐 타격을 좀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안전 인수 때문에서도 오상규 아니 빨리 사이퍼즈 빨리 까! 아까 존나 욕했잖아. 카메라만 들어오면 사이퍼즈 존나 칭찬해. 빨리요. 너 항상 칭찬하는데 무슨 사태였죠? 무슨 사태였어요? 뭐 좋지 않은 사태가 살짝 있었던 거 입으로 얘기해봐요. 뭘 살짝 있어요? 엄청 심한 거더만. 존나 시청 아이고 저거 뭐냐 유저를 유롱한 행위였더만. 사이퍼즈 중계한다고. 그 사실관계로 그 팩트만 내용만 무슨 이게 사건 내용만. 사이퍼즈 개새끼해봐 빨리. 아니 그렇지 못하겠지. 받아먹은 돈이 있는데. 난 히어로즈 개새끼 할 수 있는데? 일 줬는데. 그 형한테 일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근데 가끔 들어와. 아 아프리카 또 한 들어와. 와우 어떻게 하려고? 와우 개새끼. 아니 잊지마 입금이 안 됐어 아직. 아직 입금 안 됐어. 이거 꼬투리 걸어서 입금 안 해. 좀 청첩이야. 예 와우만 돼. 어쨌거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빨리 사이퍼즈에서 원래 있었던 보이스를 이제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료화 시켜서 이제 판매를 오성규를 근데 지금 도타도 보면은 그 아나운서랑 이제 그 이펙트 효과음을 이제 돈 주고 팔거든요. 그걸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처럼 거래하기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새끼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부터 뭐 목소리 판다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있던 어떤 걸 판 거 없던 거 기본을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파는 거잖아. 그거랑 다르게 원래 있던 걸 지웠다고.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맞지. 그냥 말하자면 이런 개 미친 새끼들이네. 그러니까 맵도야 이거는. 흉기차에서 만약에 에어백을 돈 주고 옵션으로 판다. 처음부터 팔았으면은 그 이상이 없는데 잘 되고 있는 에어백을 갑자기 현대차 정비소에서 오더니 에어백을 뜯어가 내 차에서 내 차에서 내가 뜯어가 차에서 뜯어가 자 에어백 다시 달고 싶으시면 15만원 내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게 빡치는 거지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무슨 인어공주냐고 지난주에도 이거, 말했는데 이거 담당자 대가리가 빠가가 아니에요 이거? 이걸 허락을 해준 애가 병신이네 이거. 미친 새끼들 이거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900원 내면 돌격! 돌격! 안 내면? 아니 왜 욕을 먹을 짓을 해. 아니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뭐 성우를 사가지고 아 이거 그러면은 표류가 바뀌는 건 인정. 그치, 나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돈 주고 사. 난 실제 방송하니까 막 아나운서가 달라지고 그러면 너무 좋거든. 글꼴도 막 사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오프레 아들. 네오프레 아들. 너 아버지가 네오프레 유감입니다 하면 안 돼. 뭐 잘 되겠죠 이러면 돼. 네씨. 알고 보니 내성균. 오씨야 오씨. 네. 자 말씀하시죠. 네. 뭐 일단 뭐 네오프레 예, 네, 실수한 거 같기는 해요. 뭘 같기는 해? 실수야? 아니야. 그건 말해. 엄청난 실수야. 아니, 존나 잘하는 일이야. 나중에 일본 밖에 왜 그래. 이것은 소비자 우롱행위다. 아니다. OX 하나, 만약에, 둘, 셋. 자, 만약에 내가 다음번 액션 토너부터 못 들어가잖아? 형도 죽일 거야. 연급해 폐 맞지. 야, 그러면 그래. 야, 자신있게 얘기해. 이것은 정당한 마케팅 정책이었고, 병신 같은 개청자 유저들이 들게 돼서 할 수 없이 철회하긴 했지만, 이것은 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넌 이런 거는 윤선생한테 배워야 돼. 윤선생 그 얼굴에 철판 갖고 후안무치하게 도탑 전개되고 캐릭터의 재해석입니다. 이런 거 배우라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실수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업계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내가 실수해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 잘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백한 실수입니다. 아 그래요? 나이 착해. 안타깝네.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 몇 개 했을 텐데. 이제 뭐 속이 후련하지. 애초에 무료로 그동안 OBT 테스트였습니다. 목소리를 제공해드린 건 테스트 기간이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유료화가 정책이 펼쳐질 것이므로 유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무료로 즐기셨던 걸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거든요? 제가 욕을 안 하는 게임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2년 정도 가요. 근데 결국 불러요. 근데 뭐 사이퍼즈 조금 더 까면 조금 더 까볼게 오히려. 유전대 불필요한 없음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이퍼즈에서 또 확률형 아이템들을 좀 많이 미는 경향들도 좀 있고 해서 게임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그 반감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부분들은 사실 뭐 게시판만 봐도 좀 있는 부분이긴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이런 거는 다시 그냥 다시 형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공지 하나 올리고 다시 해주면 되잖아. 쉽게 수습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유저들의 불만은 사실 지워지지 않고 받은 상처 이런 거 많은 상처. 비슷한 얘기가 일단 또 나와. 이 정도로 뭐 상처받아서 자살할 정도면 제가 액토를 뭐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넘겨줘야지. 끝나지 않았다. 좀 게임사를 깐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와우 판다리아 나왔을 때 개노잼이라고 이제 블로그에 글까지 썼는데 블리자드 직원이 저희도 알아요 이렇게 뒤로 들어왔었어요. 일을 안 부르다가 보세요 나중에 그러다가 한 3-4년 지나니까 사람 바뀌어가지고 부르더라고. 나중에 유저 중에 시청자 누가 네가 명백한 실수입니다 하는 그 장면이 짤방으로 만들어갖고 명백한 실수 악마 편집에서 내가 욕했던 부분 막 입혀가지고 막 우리가 다 욕하는 거 엮어갖고 만들 거야. 어쨌든 간에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팬조차 없다는 사실. 그리고 채팅창에 사이퍼즈는 소수의 매니아층만 하지 않나라고 성애형 개꿀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쓰신 분이 계신데 니까 파고 있네 아이디부터 잘못됐으니까 생각 잘못된 거예요. 닉행 일치라고 하죠. 사이퍼즈가 우리나라 10위 안에 드는 온라인 게임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아이디도 소유 개꿀잼. 이게 잘못돼서 연상 방식이 씨발 엉망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사이퍼즈는요. 아 마영준도 전망 게임이 되는데 뭐 인격된 미시고 할 만한 성형 요새 활동 많이 해서 1년 정도 하니까 인지도 생겨졌어. 나는 방에 이제 있어 한두 명씩 있어. 나 그 채팅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형 냄새 나는 아이디. 내 방에 성의 냄새. 건방으로 김성애 있거든요. 닉네임이 김성애야. 아 닉네임이 내 이름이야? 네 김성애야. 근데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얼마에 팔까? 김성애가 잘 되면은 내가 이거 지금 요구할 거 있다가 100만 원에 팔다고. 나 옛날 기억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데브킴보다는 나중엔 김성애가 유리해.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김성애. 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다고 그걸 누가 뭐 천 원이라도 사겠어. 저 이상길 50만 원에 살 용이 있어요. 아프리카 진짜? 아, 예. 본인이 직접? 예. 이거 50만 원? 왜냐면 지금 이상길 달고 있는 애가 다른 방에 생태불이거든요. 역행 방에 들어 대저트 이글이네요. 그래서 이 새끼 나인 척하면서 진짜 행세하는 거야. 방송국 화면도 그러는 게 그럴만하네. 옛날에 되게 이런 일 많았었어요. 내가 그걸 사야겠어. 한 시간 지났다. 큰일 났어. 아 재밌는 거 있었는데 하나만 할게. 성희 형 팬할 거 생각나는 건데 성희 형 한 4개월쯤 전인가? 이제 한창 인기도 친구도 없을 때 훨씬 없을 때라고 해줘야지. 팬닉 달았다? 야, 뭐하는 거야? 나도 시킨 거 아니야? 시킨 거 아니야? 사실 가로 앞에 따로 앞에 DK 뭐 DK였어 내가? 네모팀 DK야? 성희 오게 그래서 형 씨발 저거 하지 말라. 아 근데 내가 싫어서 갖고 이런 거를 다 없애놨어. 내가 싫어서. 아 뭐 좀 이상해. 아 흑역사 책임다. 흑역사 DK 흑역사 있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성균이가 이거 상길이가 준비했나? 이거 제가 한 거 같죠? 뭐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 카스라고 엄마한 게임이 나왔네요. 제가 이 게임을 방송을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는데 네. 대단히 그래픽도 좋고 정말 재밌고 제가 휠을 드디어 깨야겠다. 지금까지 뭐 코드마스터 F1 시리즈나 뭐 더트 시리즈나 옛날에 90년대부터 인디카 레이싱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들 다 키보드로 했었는데 아 이제 드디어 휠을 사야겠다. 자, 뭐 중고 휠 파실 분, 예, 저한테 연락주세요. 예, 저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원래 이걸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카스의 영상이에요. 이게 인게임 영상이에요. 인게임으로 흘러가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게임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적인 요소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잘 보시면 뒷부분에 구동축을 잘 보시면 여기에 서스펜션 이거 서스라고 해야 되나? 이 서스펜션 뒤에 맞죠. 보면 좌측과 우측에 흔들리는 이 각도와 이 물리 엔진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라든가 왼쪽 오른쪽에 구동축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저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사실적이에요. 네, 정교하다. 너무나도 정교해서 되게 무서울 정도로 안 게임 안에 되게 무섭진 않네. 저는 약간 이런 거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서스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이게 보면은 이게 F1 포뮬러 A, B, C 클래스도 고를 수 있고 그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이제 그 알파 로메오. 알파 네. 로메오 아니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메이커 차들을 지금 뭐 라네보, 랜스 에볼루션이나 지금 그 뭐 파가니 존다 같은 유명한 차들을 다 고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뭐 스포일러 같은 것이 이제 뭐 양쪽으로 분할돼 있으면 이게 그냥 뭐 에어로 서스펜션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 네, 네. 연석을 밟았을 때 바퀴가 딱 이렇게 한번 떨렸다가 이게 복구되는 그런 게 다 그 실제 가까워 게임이 필로 하면 재밌겠다. 레이싱 게임들이나 비행기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몰입이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이건 어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그 레이싱 게임은 저는 정말 레이싱 게임 덕후거든요. 근데 레이싱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뮬레이션감이 정말 극도로 올라가 있어서 무슨 뭐 더트도 약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케이드에 가까워요. 그란트리스모 정도가 좀 어울릴 수가 있겠네요. 막 그란트리스모라든가 지금 나온 프로젝트 카스 같은 이런 게임들 시뮬레이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달리는 재미가 극하강합니다. 너무나 재미는 무조건 떨어져요. 훨씬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냥 니드 포 스피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케이드성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게임들을 하셔서 즐기시면 되고 이런 게임들은 극한의 사실성을 이용을 한 그거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어찌 보면 매니악한 게임이에요. 그럼 그래픽 딸이네요, 여러분. 아니요. 되게 웃긴 게 아니 물리엔진 딸이라고. 물리엔진 딸? 물딸. 왜냐면 물딸.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레이싱 게임들 중에서 가장 그래픽이 좋은 게임은 드라이브 클럽이에요. 그럼 비교해서 어때요? 훨씬 떨어져요, 이 게임이. 아, 떨어져요? 실제로 그 물이 빗방울 막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그런 물리 엔진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트랙을 다시 재현해 놓은 것들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모든 레이싱 게임들 중에서 현재는 드라이브 클럽이 가장 압도적으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이브 클럽은 아케이드와 시뮬레이션의 중간에 있는 게임이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온 프로젝트 카스는 거의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플레이를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키보드로 했을 때 이제 뭐 악셀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제 기어 변속이랑 스티어링 어떤 감도를 조정을 세부적으로 해도 키보드로 하기 좀 힘든 고출력 차량들은 막 뒤가 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어려워요. 네. 휠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할 때 휠을 이용을 할 때 가장 또 좋은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키보드로 할 때는 그냥 1 아니면 0이에요. 왼쪽이냐 네. 오른쪽이냐 그렇지. 뭐 가운데냐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날로그식이 이만큼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1 아니면 0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그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겠죠. 디지털의 약점이죠 그게. 구매할 얼마야 이거? 저는 지금 했고요. 일단 키보드로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고 완주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근데 세부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게 좀 더러워지지. 네. 레이싱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구매 가치 있나요? 아, 충분히 있죠. 네. 네. 사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끝.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이요. 좀 빠르게 생각할게요. 오늘마저도 또 KID 못 하겠는데 분위기가? 안 돼. 일단 빨리 달려보자. 오늘 좀 빨리 가 준다. 세마 제가 짧게 할게요. 세마 운동 게임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때 기억나? 세마 운동 게임. 한콘준에서 했던 거. 이걸 읽어 준 것만으로 지금 결국 끝났어요. 읽어준 걸로 의미가 있어요. 심사하는 쪽에서는 아 작품이 들어왔긴 했는데 기준 미달이다. 지원한 측에서는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아 그런 느낌이고로 결국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지원을 좀 해라. 제가 대신에 재난안전 뭐 관련한 게임과 학습 교육용 게임은 통과가 돼서 지원 받았는데 새마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저 난민국의 어려운 곳의 재산국의 독자가 네. 알려줄 만한 게임을 만들어라 했더니 적합한 게임이 안 나온 거예요. 적합한 게임이 나올 수가 없잖아, 사실 분위기 그렇지. 자체가. 그 빈곤국에서는 그 게임을 즐길 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디오피아 애들이 아이패드 들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그렇지. 무튼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앞뒤 안 맞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딴 지원을 하지 말아라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에서 마무리는, 심사를 통과한 작품이 없어서 끝났습니다로 하프닝으로 찍! 니들은 그럴 줄 알았다! 찍! 찍! 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 첫 번째가, 지난,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16년까지 유지가 되고요. 모바일은 2년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감사한 소식이죠. 이거 뭐 이름이 저도 달려있긴 한데 저도 알아봐도 뭐 그렇게 크게 가치는 내용은 없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셧다운제라는 게 뭐 영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지금 뭐 되어 있는 그런 룰은 아니고요. 이제 일정 주기마다 이제 갱신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던 대로 온라인 쪽은 계속 셧다운제가 지속이 되고요. 모바일 쪽은 2년 유예다. 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유예니까 앞으로 또 2년 뒤에 2017년 5월 달에 다시 판단을 해서 이제 또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셧다운제 철퇴가 내려질 수 있죠. 근데 궁금한 게 모바일 게임을 어떻게 셧다운을 해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우리 구글 게임 있잖아.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게임마다 구글하고 연동되잖아요. 네.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내 아이디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게임 실행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구글 아이디랑 연동이 안 되고 독자적인 어떤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얘들이 좀 과하게 나간다 그러면 이통사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통사 연계. 이통사에선 그거 안 하려고 존나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까는 거니까. 지금 뭐 이 제가 이거 조사를 딱히 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청소년은 음란물 방지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아주 가지가지.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다 충돌을 한대. 그렇겠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막 충돌해가지고 막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추가적으로 아이폰은 또 안 된대네? 좋겠다. 아이폰 사면 그냥 면역이네 면역. 아이폰 사세요. 뭐 우리는 어른이니까 상관없어. 나만 상관 안 되지. 넌 아무것도 되는데? 아몰랑. 가장 시청자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2년 유예면 한 가지 의미가 있네요. 지금 고1은 상관없네. 고1은 이제 인생 끝. 아몰랑 나랑 상관없다. 고2 고3은 아몰랑 하시면 됩니다. 아몰랑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그 이게 왜 모바일 쪽으로도 지금 어떤 추세를 보면은 또 모바일 게임이 어떤 집중 포화를 막고 있기도 하고 사행성 그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좀 이제 끼워놓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유예가 됐을까 하고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이제 유력한 설이 뭔가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옳지 않다 모바일 게임 규제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지금 쌓여져 있는 틀이 지금 그 셧다운제 와꾸가 PC 게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법령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로웠나 봐요. 법령 발제하고 내부 검토하고 토의하고의 시간이 지금 이거 거의 빠르게 진행시켰다는 데 포함할 수도 있고 분위기 안 좋고 여가부 다니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부서를 이동하거든요. 1년이나 2년마다. 그치. 지금 밀어놓으면 다른 놈들한테 짬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 일리 있네. 이거 이게 좀 크다 하더라고요. 나는 궁금한 게 현재 우리나라는 PC게임이 PC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직은 PC가 더 많을걸? 아직은 PC가 더 많다고. 게임 백서를 하나 사자고, 우리가. 그렇지.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디서 봤던 기억으로는 확실히 요즘 모바일 해도 매출은 모바일이 아직 PC한테 비교할 급은 아닌데 단순히 즐기는 유저 숫자로 따지면은. 숫자로 따지면은 핸드폰 갖고 있는 보유 대수. 그렇지. 엄마 애니팡까지 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포화를 더 하는 게 맞다고 그렇지, 봐요. 그렇지, 맞지. 지하철에서 누구 다 10명 중 9명이 핸드폰 만지고 그 중에 5명은 게임을 하고 있거든. 진짜 침대에 누워서. 식당에서 애들 이게 또 직감. 벌써 한 5살짜리 애들이 안경 끼고 게임하고 있더라.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부모의 교육의 문제니까는 부모가 뭐 잘 잡아줘야 되는 건데. 나는 오히려 포화를 왜 얘네는 스마트폰을 유예를 하는 거지? 진짜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그거를 하려면 스마트폰은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리저리 자료 찾아봤더니 이제 정확한 어떤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대충 정황상 뭔가 준비가 덜 돼서 좀 게을러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한번 해보자면 스마트폰 규제하려잖아? 삼성, LG를 저거로 돌려야 돼. 여러 관련 산업이랑 이통사들 제조사를 다 저거로 돌려야 되는데 게임 조질려면 그냥 조지 문제. 표나라가 그리고. 표나라가. 이거 그냥 뭐 창조 견제니 뭐 그냥 경제 그냥 뭐 다 니네 다 필요 없냐 삼성 망하게 할 거냐. 아니 근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한다고 삼성 LG를 왜 등용자요? 아니 근데 관련이 아예 없진 않죠. 스마트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제조사랑 판매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 사실상 그 유추해보자면 그 핸드폰 제조사보다는 이제 이통사 쪽이 훨씬 더 그쪽 저항감이 크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 아무래도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 많거든. 게임에 제일 올라가면. 아니 그 울산 가면 무조건 현대가에서 그 지역 등상 선는 거. 이통사랑 또 스마트폰 생산 기기 업체랑 또 엄청난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10시 10분을 관련한 관계로 우리는 광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켜서 안 됩니다. 우리는 광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시죠. 나가지 말고 본방 자세히 해주세요. 2분 때 재밌는 거 할 거야. 헝그리만 빨아야 돼. 헝그리만 빨아야 돼. 좋아. 서로 빨아. 2분에서 만나요. 서로 빨아. 헝그리의